움직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저는 오늘 별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최초로 폭염경보가 내려졌죠. 이렇게 기후변화도 심각하고 지구온난화도 심각해지면서 식량 문제 많이들 걱정... 미래 식량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바로 이 음식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곤충은 미래 식량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얘는 뭔지 모르겠네. 오! 오, 나 승무원 할 때 내 발냄새. 제가 도저히 혼자 못 먹겠어서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셨어요. 들어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진수 성찬이네요. 진수 성찬이요? 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는 그 유이왕이라는 카드게임 2021년에 한국에서 우승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얼떨결에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이제 개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벌칙 같은 개념으로 하나하나씩 먹다 보니까 나름 그 통통한 매력이랄까? 악기가 들렸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 친구들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밀웜인데 사람들이 밀웜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곤충의 애벌레인지는 몰라요. 네. 얘가 뭐가 돼요, 그러면? 갈색 거저리가 되거든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근데 이 거저리가 촉박 환경에서 잘 사는 친구예요. 사막 쪽에... 오, 씨앗! 거저리 정도면 귀여운 정도 아닌가요? 생겼어, 진짜! 아니 이게 바퀴벌레나 장수풍뎅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솔직히 이거는 거절 입장에서 좀 실례죠. 온갖 동물들이 전부 환장하는 단백질 제공원이랄까? 밀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식 명칭이 또 있어요. 이게 밀웜입니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식품으로서의 명칭을 또 따로 붙여줬는데 고소한 애벌레에서 고소해. 친구는 속이 텅 빈 새우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그 곤충이 맛이 없지 않아요. 혹시 이거 사업해요? 아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진짜 팩트로 말하는 건 이거 평소에 드세요? 평소에 먹진 않는데 아니 진짜 네. 안 먹은데 아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술이 마시고 싶다. 근데 약간 좀 바삭하고 고소한 간식을 먹고 싶어. 마침 남아있는 밀웜이 있어. 이걸로라도 뭐 정도는 된다. 저도 술 좀 주세요. 갑자기 몸이 술을 왜? 몸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아.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예, 요거 그냥 먹어요? 왜 이렇게 미끌거려? 어, 쉣. 진짜 줄 내놨어? 와. 소리는 좋은데? 그죠? 속이 텅 빈 건새우 같은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무 그게 없는데? 이거 이상하다면 억까야. 맛이 이상하진 않아요. 맛은 누룽지 맛. 좀 이렇게 살짝 먹어서 안에를 보면 아예 텅 비어있습니다. 아니 관찰하지 말아요. 텅 비어있어요. 얘가 벌레라고 생각 안 하면 나쁘지 않아요. 티밥 같은 거 그 맛이에요. 비주얼도 솔직히 좀 친숙해졌잖아요. 좀 정들지 않았어요? 좀 뭐... 네, 솔직히 약간 귀여워 보이지 않아요, 이제 슬슬?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을 보시면 네, 보기도 싫어. 다리가 길어지고 날개가 생기고 이러면 부담감이 확 좀 많이 높아진다. 이 정도면 사실... 네, 이거 한 입에 먹는다고요? 속에 비어있다 보니까 이 양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아! 예예예. 얘 꼬리에 찔렸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전에 곰뱅이 먹다가 혀를 물어가지고. 바로 그냥 씹어먹었어요? 아, 저희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시자잖아요? 어림도 없지. 어딜 반항해. 바로 그냥. 별점을 매겨야겠다. 밀웜의 장점, 혐오감이 적다. 단점, 퍽퍽하다. 맞아요. 그리고 입 안에 약간 텁텁하게 남아요. 다음 가시죠. 얘는 그거 무말랭이 같이 생겼는데? 썩은 무말랭이? 얘가 누에라고요? 누에. 얘가 그 번데기 애벌레. 이것도 드셔보시죠. 저 누에는 처음 먹어보네요. 진짜. 그래요? 이 친구는 약간 나이도 있을지도. 그 김과자 맛인데 오래 보관해서 쩔은 김과자 맛. 흑배향이 나는데요? 지금 약간 오솔길 걷는 느낌. 퇴적물 냄새라든? 약간 얘는 좀 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먹으라고 하면 솔직히 굳이 안 먹을 것 같은 느낌? 입이 더럽혀졌어 지금. 약간 어금니에 끼죠? 네. 그리고 냄새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누에 애벌레. 네, 누에 애벌레는 저도 약간 얘는 최저점일 것 같네요. 장점. 벌레의 형태가 안 남아있다. 그냥 벌레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다. 단점. 냄새가 안 사라져요.
세 번째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뱅이를 말린 건 같은데. 군뱅이? 예, 그렇죠. 꽃무지 유충이거든요, 이건. 꽃무지요? 예, 꽃무지. 꽃무지도 이제 어원이 좀 재밌습니다. 꽃무지가 아니, 꽃무지를 왜요? 봤어요? 이건 좀 화나네? 이건 좀 힘 받는데? 꽃무지 얼마나 귀여운데? 아니, 꽃무지 얼마나... 아, 귀신 꽃무지 보셨구나. 이거는 한국에 없는 겁니다. 예. 예, 아, 이거 외국 꽃무지 보셨네. 얘는 무슨 맛이 나나요? 특유의 그 군백내가 있어요. 풍내랑 기강을 찌르는 냄새라 해야 되나? 톡 쏘는 냄새가 나나요? 톡 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라 해야 톡 쏜다고 해야 되나? 오! 야, 신기하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맛이 아, 진짜 상한 음식 먹는 냄새예요. 단맛이네요. 단맛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아, 근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비주얼이랑 그 부정적 감정 이게 없어야 돼, 이게. 호식자의 관점. 먹이사슬 정점의 관점을 봤을 때는 아, 먹어주는 거 하구나. 아니, 약간 그 이걸 좀 가려줄 만한 뭔가 필요해. 이 맛이 좀 가려질 것 같아. 여기 단맛 추가하면. 응. 자연스러운 단맛. 오, 예, 플레이팅을 또. 밀웜이 최고입니다. 아, 이제 아셨구나. 고소해가 고트라니까. 이거 그냥 재평가 계속돼요. 맛있겠는데요? 얘 좀 저도 와 저는 소리만 들어봐도 이거 까다 에이 아니 이 김 두 개 나와요? 한 개 나왔잖아 방금 선배님이잖아 전 요거트의 향이 이거 가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가려줘 한 입 딱 씹는 순간 바로 군뱅이 향 나요 아 뭔가 더 센 게 필요해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릭 요거트여서 안 돼요. 걸쭉한 요거트. 맞아. 거기 맛이 엄청 세지가 않으니까 풍부해져. 리치감, 리치해져. 오우 맛있겠다 이거. 예. 근데 이것도 안 가려지면 얘는 진짜 문제 있는 애예요. 오! 야 이거는 다 사라졌어. 이건 여러분들 와 매콤치즈 그냥 저거 고트네. 팝콘 치즈 맛인데 팝콘 중에서 애매하게 튀겨져가지고 그 옥수수 형태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오독오독한 거. 그거 맛이야 딱. 맞네. 그건데 끝맛에 좀 군백내가 좀 났는데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드시고 있을 동안 말 좀 제가 하자면 메미 있잖아요. 메미도 되게 충식에서는 밸류가 높습니다. 약간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메미 되게 좋아했다 설도 있잖아요. 아 먹는 걸요? 걔네들은 진짜 익숙하다가 뭐야 열매 따듯이 그냥 텁 잡아. 메미? 이렇게 먹었다고요? 아 근데 진짜 메미가 원래 맛으로는 사실 새우맛이 난다. 이 얘기가 좀 많고 그리고 실제로 메미를 먹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제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면 이제 곤충 사실상 갑각류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으면 좀 먹기 힘들대요. 메미가 또 이제 아주 별미다. 군뱅이 장점. 장점 왜 오래 생각하세요? 작다? 작다가 장점이에요? 양이 적은데? 크면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핑거푸드로서의 가능성? 단점. 음식이 아니다. 오우. 아 근데 이 친구는 전 괜찮잖아 싶었는데. 얘보다 훨씬. 약간 그래도 이건 음식 향이 좀 나요. 약재가 됐든 뭐 김부각이 됐든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발이에요 발. 이렇게 배꼽 때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다음. 이 친구는 귀뚜라미죠? 그쵸, 귀뚜라미죠. 그 메뚜기 목 쪽이 사실 다 맛이 비슷하긴 한데 고소한데 겉에 파삭파삭한 느낌이 있죠. 겉껍질이라던가 다리 같은 게 약간 그런 식감을 줘가지고 아 근데 너무 얘네들은 그래도 얼굴이 잘 분간이 안 됐는데 얘는 너무 얼굴이 딱 있어가지고 먼저 먹어볼게요, 그러면. 자, 다리 잘 붙어있는 놈으로 아, 이 친구 네, 밸류가 좋네요. 이거는 좀 드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송날개 할 거예요, 송날개. 송날개 있는 친구들이 먹을 때 진이장벽이 있습니다. 송날개 먹을 때 그 비닐 씹는 느낌 나가지고 좀 몇 개만 제거해줘봐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먹고 이거. 와, 손님 아신지. 얘네보다 나아요? 당연하죠. 여기 지금 산란관이 있네요, 산란관. 살아있는 게. 새끼 낳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임산부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암컷인 거죠, 암컷. 산란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땅에다가 파묻은 다음에 알을 낳는 여기 또 이 산란관. 굳이 산란관을 떼서... 카다이프 느낌. 잠깐만 얘 날 쳐다보고 있어. 아니 진짜 이게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진짜. 그럼 일단 단계별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날개 떼고 다리 떼고 몸통만. 날개 무려... 떼고 몸통. 네. 자 땡그랗게 만졌습니다. 사실상 이거 콩자반이죠. 예.
무게감이 느껴져. 솔직히 저는 시징 없어도 괜찮단 말이 되긴 한데. 와, 얘는 이제 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건 나트륨보다 아니 크기가 너무 압도적이야. 진짜로 깜짝 놀래. 어머나 고소한데? 그죠? 맛은 밀웜이랑 비슷하네요. 식감이 막 이상하진 않아요. 바삭바삭해요. 그냥 한번 드셔보시죠. 이번에 날개만 떼줘보세요. 그러면 발이 그럼 많이 붙어있는 걸로. 이 정도면 그 거의 콤보 다리 세트 이 정도. 다리까지 먹어보겠습니다. 다리가 억센데 이 친구는 아니니까. 솔직히 맛있다. 솔직히 부정 못하겠죠? 아니 맛있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 충격과 공포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 좀 숨겨서 먹어볼게요. 오 바삭바삭해. 귀뚜라미는 괜찮죠? 밀원보다 맛있어요. 오 최 극찬 진짜. 진짜 거절해 지금 우는 중. 얘는 별로 안 텁텁해. 튀김 우동에 그 유부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좀 딱딱한 느낌? 귀뚜라미 장점, 맛은 제일 좋다. 단점, 다리에 찔린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거죠? 하나 그죠? 더 있죠? 상위 포식자니까. 산낙지. 회장님? 회잖아요, 회. 뭉치기, 뭉치기. 네. 한번 먹고 어떤 네. 느낌인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두 개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오. 뭐가? 방금 앞구르기였어요. 콕 터지네요. 짭조름한 게. 먹어야 끝나니까. 어, 미안해. 움직여. 에이, 이 사람 에이. 여러 개 먹고 싶으니까 두 마리. 근데 매콤 치즈맛밖에 안 나는데 거의. 맛은 그냥 무맛. 그러니까 매콤 치즈 뿌렸으니까 매콤 치즈 맛. 식감이 진입장벽 확실히 있네요. 아무도 안 찍고 먹잖아요. 그럼 맛이 있어요. 무맛이 아닙니다. 와 진짜 내 인생의 첫 곤충이었다. 저 개인적인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꼴등 군뱅이. 얘는 그 냄새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입에 딱 느껴지는 맛으로부터 오는 거부감 때문에 얘는 솔직히 친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누에벌레. 식감이나 이런 거 맛은 고만고만한데 냄새가 조금 더 났습니다. 아 얘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올 줄 몰랐는데. 2등 귀뚜라미. 여기서 더 커지지만 않는다면 꽤 괜찮습니다.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1위 밀어. 그냥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나날이 재평가돼. 그냥 고트야. 그냥 끊임없이 재평가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곤충은 미래식량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고소해. 단 크기가 크지 않을 것. 냄새가 좀 덜 날 것. 상위 포식자로서의 애티튜드를 유지할 것. 우리 같이 쿠키잔 하나 하시죠. 네 저는 귀뚜라미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벌레 치고. 그러니까 벌레 쿠키에 벌레를 또 올려서 먹어.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전 뭐 식사하러 온 거죠, 사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아, 그쵸. 짠. 최상위 포식자의 명예를 위하여. 쉐끼도 그냥. 그러니까요. 뭐. 바로 그냥 섭취해버립니다.